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한 교회이고, 한 몸이고, 한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어떤 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딱 가봤어요. 그 주가 마침 세례식이 있었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매주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 중에 한 성도의 세례식을 한 성도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 앉아계신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당신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됨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아니었고 단 한 번, 정말 제가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옛날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신무하셨던 올소울주 처치라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그냥 참여하고 싶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예식에 참여한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 그 예배에 참여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르는 이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이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색과 상관없이, 생각과 상관없이,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 오늘 바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마도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했을 때 변화를 받고 그 파송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고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골로새서이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왔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1장 부분 보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비록 지금도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에 대해서, 너희의 성숙함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였고 그들의 성숙한 소식에,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 소식에 감사하며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그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반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뭔가 가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열심과 헌신들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성숙함과 잘됨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과 헌신과 모습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위안을 얻고 격려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전 문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라오디게아와 자신의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예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아마 예베소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과 아픔도 당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라오디게아와 무릇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라오디게아에도 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육신을 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서 뭔가 힘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은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곧 라오디게아와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나를 보지 못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힘씀이고 그것을 너희가 알음을 통해서 내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교회이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와 예배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따로 떨어진 다른 공동체,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거죠. 내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곧 골로새 교회를 하는 것이고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기뻐하였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 기뻐하고 격려를 받기 바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겉으로 보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관련 없는 바울의 사역이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생각이고 개념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죠. 바울은 1장의 앞에 부분에서 그것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삶은 모든 성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전함을 통해서 150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를 케어하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아이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곧 교회를 위한 사역이고 모든 교회를 향한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잘됨과 성도의 성숙은 우리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교회, 어떤 다른 교회의 잘됨과 온전함들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성도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받는 혜택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청년 중에 장신대에 진학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신대는 통합교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도 우리 교단에서 못하고 다른 교단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너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하고 공동체 모임에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되고 성숙하고 성숙한 다음에 떠난다 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린 다음에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의 입장 가운데서 그 떠남과 그 헤어짐을 감사로 아니면 기쁨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안타까움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교회 예산을 보면 작년과 우리 주일학교의 예산을 딱 만약에 딱 이등분 할 수는 없겠지만 딱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한다면 몇 대 몇이 될까요? 상당히 주일학교에 대한 예산은 적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키워봤자 떠날 거니까. 키워봤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향한 그 섬김과 사랑,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가 비록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다른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의 재정을 사용해서 다른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의 모습의 핵심에는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서로 말미암은 연합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를 이런 교회의 온전한 이런 하나된 교회의 관계의 핵심에는 사랑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이 2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이에요. 헬라어도 되게 헷갈리게 쓰여져 있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바울은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어요. 한 가지는 2절에 있는 너희가 위안을 받기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속임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그것이 가능함은 그것들이 가능함, 즉 서로의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마음에 격려와 위안, 격려를 받는 것,
여기서는 위안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위안을 받는 것과 세상의 유혹과 속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으로 연합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또 6절부터 강조되기 때문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연합되죠. 그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연합됨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의 잘됨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나의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저기 옆에 바로 있는 주사랑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우리가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1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리해보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신 그 성도들의 살리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거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누구와 친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성격이 맞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인 것이고 하나인 것이고 한 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 때문에 나와 교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약고 이쁜 우리 아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 계급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사랑의 모습일까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필요와 주인의 원함과 주인의 감정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할까요?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것을 만져주려고 우리는 열심을 다 하겠죠. 주인이 만약에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판할까요? 책망할까요? 너무나 관대하게 용납하게 되겠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셔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관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맞춰주려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관대해지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낮아지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네가 먼저 낮아져야 내가 낮아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낮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낮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 안에 공동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함 안에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서로와의 서로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교회이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용납받고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오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서로가의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그 사랑에 흠뻑 빠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된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한국 모든 교회, 온 세상의 교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온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